저희는 중학교 때는 엄청 빡셌거든요. 그냥 되게 치마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치마를 내려오라고.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공부할 애들은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서 노는 친구들은 알아서 하는 분위기라서 선생님들이 터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화장을 해도 뭐 네일을 바르든 염색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는. 파마제? 근데 애들이 고데기를 많이 하거든. 아. 파마보다는 저희는 이제 치마도 길이도 완전 안 잡으시고. 학교는 좀 많죠 얘기가. 일단 막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문이 많이 돌아요. 동네는 안 잡는데 다들 머리 막 파랗고 노랗잖아. 근데 어떤 애들은 뭐 잡는데 이런 소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 학교 교복은 터치를 안 해요. 왜냐 일단 워낙에 작게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줄이거나 단을 받거나 치마를 이렇게 보거나 이런 아무도 없어요. 이대로 입어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교복은 터치 안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염색, 파마, 화장, 선크림, 백탁 선크림도 안 됐었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묻어났다 그래도 걸렸었어요. 그 정도로 심했는데 저희가 하도 이렇게 항의를 막 쪼그쪼그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자연갈색 머리나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되고요. 파마는 원래 잘 안 잡았고 화장은 아예 터치 안 해요. 이제 네일아트는 취합니다. 근데 너무 다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데도 화장을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이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돼. 분위기 자체가 해야 돼. 그런 게 있어요. 치모님 지금 머리가 약간 애쉬? 그런 것도 잡아요? 원래는 잡죠. 계약 안 한 상태라서 애들 다 머리가 이렇고 이 정도는 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색깔이 빠진 거예요 하면은 봐주실지도 몰라요.